네, 프라잉부입니다. 70년대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하얀색 프라잉부를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오징어가 돌아왔답니다. 아, 네, 오징어 많이 잡힌답니다. 아, 그래요? 네. 와, 오징어가 진짜 비쌌는데. 네, 비쌌는데. 네. 올 겨울은 좀 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징어를 좀 네, 먹어야 되겠군요. 10배 이상 잡힌답니다. 아, 그래요? 네, 드디어, 웬일이지? 네. 오징어가 진짜 금징어였잖아요. 네. 금값이었고 마른 오징어도 너무 비싸져가지고 한 마리 2만 원인가? 그게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이제 살아있는 산 오징어를 살려고 하면은 네. 그 저번 달까지만 해도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본 바 마리당 2만 5천 원이었어요. 살아있는 게. 그럴 거면 진짜 안 먹고 안 말지. 먹죠,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비쌌고 그리고 오징어가 이제 마른 오징어 가격도 너무 비싸서 편의점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예. 편의점에 있는 마른 오징어 한 마리가 9천 원에서 만 원이었어요. 아, 요만한 마른 오징어. 예. 예.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이제 최저가를 검색해가지고 그걸 이제 10마리씩 예. 사서 마른 오징어 워낙 좋아해서 사서 먹는데 그것도 싸게 사고 뒤지고 뒤져봐야 마리당 4천 원이면 정말 싸게 사는 정말 거. 싸게 사는 예. 거죠. 그렇게 오징어 가격이 비쌌는데 오징어가 돌아온다니 저는 정말, 정말. 기쁘네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오징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저한테 기쁜 소식일 줄 알고 전해주신 거군요. 예. 아주 행복한 소식이네요. 자, 뭐 오징어가 어쨌든 돌아온다라는 기쁜 소식과 함께 요새 뭐 잘 드시고 계십니까 선생님? 오징어를 아직까지는 안 내렸어요. 이제 좀 한 달 정도 지나야 이제 아, 약간 그렇죠. 네. 네. 드디어 그냥 막 뜯어 먹어야지 이제. 옛날에 저희 리뷰하기 전에 네. 울릉도 오징어 네, 뜯어 먹었던 생각이 납니다. 아 정말 그게, 맛있었죠. 아, 이렇게 마른 오징어 생을 갖고 오면 어떡하냐? 다 먹어. 네 명이서 세 마리를 먹었죠 네. 촬영 전에 10분 동안. 그 난 그 제일 다리 긴 게 제일 좋아해. 아 그렇죠. 그 긴 다리 너무 멋있어. 맛있죠. 네. 한 열 무슨... 10가지 맛이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른 오징어 한 마리에서. 또 인트로 네. 이렇게 오징어를 열심히. 자 오늘 뭐 오징어를 닮은 기타. 네. 네. 프라이브. 정말 별거에 다 엮는다. 오징어 네.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 네, 하얗다 보니까 네, 저희가 갑자기 또, 오징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네. 이거 보자마자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오징어로 시작하셨고 저도 약간 당황을 했는데 네. 네, 오징어를 닮은 기타, 네, 화이트 네, 색상의 오징어 플라잉 V입니다. 네, 오징어 화이트. 네. 자, 이게 오리지널 컬렉션 이제 깁슨인데 깁슨의 오리지널 컬렉션은 이제 SG 주니어, 뭐 레스폴 주니어, 레스폴 스탠다드 50 뭐 이런 식으로 레스폴 스탠다드 60, 레스폴 스페셜, SG도 스탠다드 61, 마이스트로 비브롤라, 사이드웨이 비브롤라 다 기억나시죠? SG 스탠다드 61, SG 스페셜, ES-335, 335 피규어드, 345, 파이어버드, 플라잉 V, 익스플로러, 70 플라잉 V, 70 익스플로러, 썬더버드 베이스, 뭐 스탠다드 SG 스탠다드 베이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오리지널 컬렉션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70 플라잉 V를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그 기본형 있잖아요 플라잉 V와 지금 익스플로. 70 플라잉 V가 있는데 네. 기본형보다 저희가 70을 먼저 하고 있어요. 가격은 지금 이 70이 달러 기준으로 한 $300 가량 더 비싸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싸게 출시된 뭐 200만 원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그냥 기본 플라잉 V도 곧 리뷰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0이에요. 261만원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이고요. 전장 110cm, 무게는 3.08kg입니다. 두께는 38 플러스 2mm 올라가 있고요. 12프렛 뒷둘레는 78mm입니다. 컴팩트하네요. 네,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넥입니다. 그로벌 오토매틱 키드니 버튼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너트는 그라프텍, 너트 너비는 43.05mm에 지판은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29mm 깁슨 스탠다드고요. 네, 22 미디엄 좀버 프렛에 픽업은 70년대 트리뷰트 픽업 험버커 두 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 볼륨 원톤 네, 그리고 토글 스위치 3웨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알루미늄 내시빌 튜너매틱 브릿지 스타파 텔피스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한 달 정도 있으면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많이 잡히나요 요새? 많이 잡힐 것 같은데요. 어 좋다 이거.
하이프렛 연주하기가 편하다고 이제 알려졌잖아요. 네. 다 오픈돼가지고. 네. 편한 게 아니라 여기서 쳐야 되겠지.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 이렇게 치면. 아, 기름이 줄줄 흐른다. 깁슨에서 그것 좀 출시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짧은 거. 짧은 거. 네, 아. 네, 마이클 쉔커 같이 네. 짧은 거. 다 뾰족해 갖고 어우. 너무 오징어야. 마샬이고요. 사운드 진합니다. 근데 약간 힘없는 소리 참 좋네 이거. 팬더의 레드락 저기 듀얼리스트고요. 마샬계에는 더 좋겠죠? 과연? 아싸. 아, 좋아요. 마샬기엔 훌륭하네요. 네. 진짜. 네, 이게 뭐 지난 시간까지 에피폰을 세 개를 다루고 쳐서 좀 상대적으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세 개 합친 것보다 비싼 게 이해가 가는 사운드였습니다. 네, 마샬기엔 아주 네, 피지컬 훌륭한 사운드 들어봤고요. 자, 그럼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자.
막판에 마샬 게인으로만 쳤습니다. 좋네요. 네, 마샬 게인이 가장 직관적이고 네, 좋네요. 좋습니다. 네, 70의 사운드 매력 포인트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사운드로 좀 오래 시연을 해 봤고요. 네, 이렇게 오리지널 컬렉션 깁슨 70 플라잉 V 네. 오징어 화이트 오늘까지 네, 사운드 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마샬과 함께 날아라. 네, 네,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정말. 마샬과 함께 날아라. 저는 뭐 플라잉 V 이렇게 또 뭔가 직관적으로 좋은 이런 앰프 사운드 오늘 잘 만나봤고요. 올해 오징어가 터지듯이 네. 이번에 플라잉 V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풍어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잉 V 많이 잡히길. 네. 아니, 좋네 진짜. 네, 261만원입니다. 뭐 오늘 사운드가 좋아서 그냥 저 9점 드릴래요. 자, 저는 네. 8.5 드리겠습니다. 진짜 오징어가 아니라서 8.5 들었군요. 풍어가 돼서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면 네, 9점으로 네,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오늘 플라잉 V 같이 보셨고요. 풍어가 돼야 이게 떨어지는군요. 네. 보니까. 네. 많이 좀 여러분들 뭐 플라잉 V 좀 많이 좀 잡아주세요. 네, 그래야지 네. 좀 저희도 좀 네, 저희도 좀 혜택을 좀 보고 우리가 떨궈 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어떻게 가질까 자 오늘 이렇게 에피폰 3에피폰 1깁슨 이렇게 재밌는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야지 자세가 나올까요? 뭐, 플라잉 V는 플라잉 V를 잘 드는 방법은 그냥 음악계의 영원한 숙제가 아닐까. 아닙니다. 그건 무슨 약간 네 칼 같은 느낌이잖아요. 고문 도구 같이 네. 쓰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 좋네 이거. 아 그건 괜찮군요. 좋다, 알겠습니다. 기합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악기들 모아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오 괜찮네. 수고하셨습니다.